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셰프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전학생 들어오세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주소녀의 다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같은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와! 아, 조리고. 원조입니다. 원조 조리고등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네. 화려하다. 난 처음 들어봐요, 조리고등학교. 그러게. 와, 저희가 지금 약간 좀 배고팠는데. 맞아요. 그쵸? 아, 너무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음식 좋아하니까. 여기가 워낙 유명한 조리고등학교라가지고요.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와. 진짜. 3학년 학생들 실력이 대단한데 전학을 왔는데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 제 몸을 제주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저희 이모님들이 다들 지금 현직 해내시고요. 아, 그러면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네.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제 세장 또 뭐야, 저거는? 삼마이 오롯이라고 지금 일식 수업 시간인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다음 여기서 칼로 그래서 5성급 호텔 셰프 출신이세요. 어, 그러시구나. 네. 아, 이게 포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칼로 그냥 인류시네, 뼈를 인류. 긁듯이 긁어주시면 쉽게 우리가 생선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껍질을 이제 벗길 건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아, 나 망했으면 망했다고 얘기해 줘. 망했어요. 눕혀주세요. 칼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네. 당기면서 어렵지 않아. 잘한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는 거에 안 끊어졌잖아요. 아, 망했다. 꽤 잘한 것 같은데요? 야, 나쁘지 않았어요. 놀라신 것 같아요. 나름 양호해. 선생님, 이 정도면 호텔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한 60, 70? 그래도 처음인데. 70, 70이면 60, 70이면. 애들이 진짜 고수예요, 고수. 그래. 아, 광어회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가 광어회는 정말 좋아하지만 사실 광어를 손질하라고 딱 줬을 때 다들 너무 어려워할 거예요.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이를 잡아라 규리를 하는데 잡아라 규리? 잡아라. 뭘 잡아? 오리. 오이 잡아라. 잡아라가 일본어예요? 네, 일본어예요. 그렇군. 거의 다 일본어를 써요. 근데 일식이니까 일본어 쓰는 거지 않아요? 그럼 오케이, 양보할까요? 네. 자, 여기서 칼집이 정중앙까지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최대한 오, 지금 오이 손질하시는 거예요? 네, 저게 오이예요. 한 바퀴를 아니, 거. 오이를 이렇게 자르면 반대로 거죠. 밑에서 이렇게 반대로 뱀같이 돌리면 너무 예쁘죠. 일식이 진짜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다가 만들어서 재워놓고 나중에 초에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예. 작자 자리로 와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디로 가요? 저. 자, 이 친구랑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고등학교라니까요? 말도 안 돼. 고등학교 저런 게. 어,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그 없어? 행주통 안 가져오셨어요? 행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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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한조고는 저렇게 필통 대신에 행주통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다칠 상황을 대비해서 연고랑 밴드 있고 저희 물기 제거하는 행주 가지고 다니면 돼요. 이거는 쓸 일이 없어야겠네. 그쵸, 안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제일 좋네. 도마가 밀리지 않도록 아래 뭘 깔아야 돼가지고. 아, 그럼 이거 이렇게 깔까? 행주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밀리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칼을 도마 끝에 대면 반밖에 안 썰려요. 계속 끝까지 하시면 돼요. 이제 소윤양이 엄청 빠르네요. 와, 멋있다. 다영 씨도 칼질 해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죠. 왜? 아, 근데 조심해, 손 조심해. 그래.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너무 어려워.
어렵지. 근데 손톱을 안으로 넣고 그래. 진짜 어려워. 오물이고. 아, 또 요리 전문가시지 광희 씨가. 아 그렇네. 저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옆에서 선생님께서 네. 하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손을 또 옴팡지게 잡아야 된다고. 맞아요. 네. 안쪽으로. 옴팡지게. 네. 근데 칼질을 하면서 안 다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잘리는 것보다 여기가 잘리는 게 낫다. 아니지 이런 않나? 생각으로. 여기가 아니, 목숨 걸고 요리하시는 거. 어차피 다친다는 생각을 해야 안 다치더라고요. 아. 여기 잘리는 게 덜 아픈가요 혹시? 여기는 손톱이 아예 나가버리고 손톱이 여기는 맞아. 뼈가 있어서 여기 살만 살짝 찢어져요. 아, 뼈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은. 아니 내가 시간이 좀 오래서 걸려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 근데 원래 시간을 오래 들여야 요리가 예쁘게 나와요. 그치? 네. 넌 어쩌다가 요리사가 꿈이 됐어?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요. 솔직하다. 솔직해. 포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리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건 지겹지가 않은데 아 책상에 아, 앉아서 네. 막 수학이니 뭐니 근데 여기 과학 배우는 거 아니야? 막 식품과 영양 이런 걸로 배워가지고 진짜 다 맞는 게 있으니까 진짜 잘해 어떻게 저렇게 잘해 우와 확실히 3학년은 다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렇게 뱀같이 또 꼬네요? 맞아요 맞아요 됐다? 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 아래 볼에다가 여기만 쓰면 돼요. 다영 씨, 저 어떻게 된 거 뚫었잖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어를 썰 때는 계단 썰기를 해야 돼요. 한 4cm 정도 나 여기서부터 살짝 넣어서 세워서 당겨서 또 눕혀서 밀어서 요 동작을 빨리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네, 일식은 이런 모양이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저렇게 써는 이유가 네. 이제 보통 일식 소스는 되게 묽어요. 식재료에 잘 묻을 수 있게 저렇게 주름을 내는 거예요. 이 틈틈으로 이제 잘 고일 수 있게 써서. 몰랐어요. 저는 그냥 보기 좋게 해서 먹기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오, 완벽한 계단이야. 어디? 오, 잘했어요. Into the unknown. 나쁘지 않죠? 거의 무도회장 계단. 근데 진짜 처음 하시는 거 치고 계단 설계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치? 쉽지 않았겠어, 다혁 씨. 쉽지 않았어요. 네. 어, 저는 집에 가는데 기가 싹 빨리더라고요. 그럼 집중해야 되니까. 오. 자, 완성품 나왔어요. 네. 우와, 그래도 완성했어. 잘했죠? 문어의 클리가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소연이 덕분이 오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재능이 있어 나쁘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하면 일식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야? 그거 어려워? 쉽진 않아요 그 일식보다 훨씬 필기도 어렵고 실기도 어려운 보거에 보거.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데 보거씨? 보거씨? 와 대박이다 그거가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그 고난이도. 진짜 고난이도. 네. 보고 장인이시래. 네. 고등학생인데 아무래도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오기도 생겨서. 오기. 네. 이건 아무나 손질 못하죠. 맞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 네. 당장 오.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해도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얘들아 얘 보고에 얼마나 진심이야? 보고. 여자보다 보고를 좋아해? 그래? 제가 연습하면서 이제 78마리까지 잡았어요. 우와. 보고를 따기 위해서 제가 알바하는 돈으로 113만 원을 들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노력을 다한 거죠, 그렇죠? 열심히. 비싼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가장 크고 작품이 딱 나오면 딱 그때 성취감이 엄청 좋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보고를 정말 잘못 손질해가지고 그걸 드신 분이 몸이 뭔가 마비가 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곤란도 네. 심하면 사망까지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있는 학생들 중에 재학생 중에서 보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중에? 4~6명? 밖에 없어. 정말 맞아요. 어렵구나. 성인도 딱 힘들고. 와. 와 대단한 친구네요, 정말.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수업일까요? 양식? 2학년. 어떤 거 배울까요, 양식을?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수업이에요? 저희는 양식을 배우는데요. 네. 양식에 꼬신 스테이크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만들어서 완성할 겁니다. 네. 어떤 친구가 저와 함께 파스타를 도와주실 건가요? 손. 저요. 아, 난리 났네. 인기 많아. 그럼 민재한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 양식 기대돼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일단은 하면 돼? 저희 일단은 면을 한 7, 8분 정도 삶아놨고요. 저 친구가 삼시세끼 까르보나라만 먹는 친구래요. 오, 진짜 자랑스러워. 네. 어, 요즘 까르보나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까르보나라가 실패 확률이 제일 낮지 않나요? 엄청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네. 맞아요. 엄청 쉬운 편. 잘 만드네, 다영이도. 아, 저는 담기만 했어요. 네. 끝!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나름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가지고 파스타 좀 먹어봤거든요. 그냥 딱 봐도 맛있다. 딱 봐도 맛있어. 잠깐만요. 네. 이제 스페셜하게 트러플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러플. 와, 트러플. 진짜로? 찐 트러플이다. 네. 야, 트러플 버섯 너무 맛있어. 아, 최고지. 솔직히 그냥 저거 넣는 것만으로도 맛있어요. 선생님, 소스 이 트러플은 삽이신가요?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23회를 했잖아요, 3학년이요. 네. 그래서 선배들이 멋있다. 이렇게 학교 후배들로 해서 기증해 주신 걸 트러플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조금 해도 향 엄청 퍼지잖아요. 야, 너무 부럽다. 진짜 맛있었어. 거의 반한 표정인데요. 형, 문제야. 엄청 많네요. 조용히 맛있는데 고기가 땡겨. 근데 저희가 또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뭐야? 고기 냄새!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 와, 양념이 되게 맛있었잖아. 스테이크 나온다. 맞아요. 와, 짜라. 우와. 야, 살살 녹는다. 고기가. 너무 맛있겠다. 대박이었어요, 진짜. 이 정도면 5성급 호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대박이죠? 야, 너무 좋다. 야, 이게 요리를 배우러 가신 거예요? 드시러 가신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먹으러 갔어요. 맛있겠다. 선생님,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녹아요? 녹았어요. 그냥 애들이 굽는 거를 기가 막히게 굽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 파스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렇게 먹고 싶어서 한 입 남겨뒀다가 이거지. 잘하네. 그럼 여기 학생들은 요리하고 자기가 요리한 거 먹고 그렇죠. 점심은 먹어요, 점심? 저희 하루에 6끼. 6끼. 그러면 처음에 입학했을 때랑 졸업할 때랑 약간 좀 체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10kg. 저는 한 6kg. 가장 많이 찐 친구는 몇 킬로까지도 30kg까지 봤어요. 와, 능력자네요. 그 친구는 교복을 새로 샀어요. 안 잠겨가지고. 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계속 먹어야 돼. 이런 고충이 있네, 또. 안녕. 인사성이 이렇게 발라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또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니, 저희가 근데 이제 나중에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맞다. 1학년 때부터 인사 교육을 시켜요. 도치 씨. 근데 또 확실히 우리 K 영양사 선생님들의 밥만 보지 못해요. 아, 최고죠. 그거 대박이었어요, 우리 진짜. 누님들의 손맛은 못 말리죠. 너무 맛있겠다.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급식 나오면 좋아하셨어요? 나는 이거! 고기! 나는 고기를 진짜 좋아해. 저거 소떡소떡 인기 많아, 소떡소떡.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급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 그치? 메뉴도 많이 바뀌고. 나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맛있다. 근데 아까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 다들 왜 한족어여야만 했는지 그게 궁금해. 일단 최고여야 해요. 무조건 1인 1음식 이렇게 만들고. 그게 좀 차별하네. 네, 실제로도 다 당일 아침에 해카라는 부서가 가가지고 발주를 하는 연습도 하고. 진짜 실전에 돌입이 됐을 때 다 교육을 다 다른 할 수 있겠다. 다른 나라에 그 한족어 졸업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고 진짜로? 네.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외국의 디저트 문화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저는 미국으로 갈 거예요. 미국 가서 뭐 할 거야? 한식을 알릴 거예요. 전통 한식. 야, 너무 좋다. 나이스, 소윤. 야, 그래서 크레이트 파운이라는 거구나. 그렇죠. 야, 우리나라의 음식을 미국에.